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또 말씀에 모토스포츠 칼럼니스트 네. 황우익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R300 클래스 국내 유리 네. SUV 네. 스포트레이스인데요. 네, 그렇죠. 어떤 점이 이렇게 재미를 느끼게 할까요? 뭐 일단은 차가 등치가 크잖아요. 아, 그렇죠. 등치가 큰데다가 네. 출력이 한 230마력에서 지금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네. 토크가 아, 높기 때문에 네. 출력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네, 굉장히 좀 받친 편이고 코스가 꽉 차는 네. 네, 그런 느낌이 좀 나는 레이스죠. 네. 네. 자, 지난 5라운드에서 이 원정민 선수 시즌 선두를 달리고 있는 원정민 선수가 폴트윈을 차지를 했었는데요. 네. 과연 오늘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을지 기대를 보게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네. 오늘 예선에서 성적이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지난 경기에서 이제 폴트윈으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 그 피트 스탑 5초 핸디캡, 네, 핸디캡 있죠. 네. 자, 그 부분이 아마 오늘 승부에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워낙 올 시즌 경기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네. 마지막 경기에서 그 굉장히 뭐 큰 임팩트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과연 경기는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경기가 열리는 곳은 그 영암에 있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의 그 상설 서킷 구간이죠. 네. 전체 길이는 한 3km 정도 남으시고요. 10개 코너가 있고 단식의 방향으로 좀 주행을 합니다. 자, 이제 R300 클래스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드부터 살펴보면 정윤익 선수가 포지션을 차지했어요. 예, 그렇죠. 예, 개막전 우승 이후에 이제 두 번째 폴포지션을 그 차지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뒤쪽으로 뭐 송기만, 문희, 김민성, 김태환 선수까지 뭐 좀 앞쪽이 굉장히 초반부터 치열했을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 고그린의 박찬훈, 10그린의 유준선, 신대현과 김도현 선수까지 15, 16 그리드를 살펴봤고요. 자, 어쨌든 이 R300 클래스 예. 지금 21명의 예, 그렇죠. 출전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요 중에 이제 문현준 선수하고 유준선, 언정민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죠. 예. 자, 요 선수들이 오늘 이제 그 경기 중간에 들어와서 이제 핸디캡을 이행을 하고 나가 있죠. 그렇습니다. 시즌 포인트를 살펴보면 원정민 선수가 135포인트, 그 뒤로 112, 110포인트 차이는 조금 있는데요. 예, 오늘 그렇죠.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을 끌기하고 있죠. 자, 오늘 뭐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순위가 좀 바뀔 수는 있는데 네. 그 이제 전체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경기에 앞서서 이제 포메이션 랩이 진행이 될 텐데요. 자, 이제 롤링 스타트 방식으로 치러지게 되죠. 자, 지금 요 화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예. 자, 지금 이제 30초 피켓을 이제 먼저 들었잖아요. 리드 거리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또 퇴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퇴장을 안 하고 있죠. 자, 지금 차가 지금 빠졌어요. 예, 차가 지금 달리고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사실 코스에는 사람이 나와 있으면 안 되는데, 예. 자, 저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롤링 스타트가 예. 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자, 모터스포츠에서는 두 가지 스타트 방식이 있거든요. 롤링 스타트하고 이제 스탠딩 스타트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네. 그 스탠딩 스타트는 차가 포멘트맵을 마치고 나서 완전히 그 정지를 했다, 그리드에 정지를 했다가 출발을 하는 거고 네. 롤링 스타트는 정지를 하지 않고 그 마지막 코너를 빠져나와서 스타트 아치가 지나면 바로 경기가 시작이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무조건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맨 앞쪽에 있는 차, 그러니까 폴 포지션에 있는 차가 선두차 역할을 하고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으로 이제 차들이 쫙 이제 대열을 마치고 있잖아요. 예. 어느 정도 대열을 마치고 이제 준비가 됐다라고 이제 판단이 될 때까지는 사실 가속을 못하게 돼 있고 예. 그 부분이 저 신호등 아래 그 스타트 아치 쪽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나면 뭐 이제 바로 가속을 시작을 하죠. 그렇죠. 예. 자, 롤링 스타트 그리고 스탠딩 스타트. 자, 이제 첫 번째 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출발을 했는데요. 자, 앞쪽으로 지금 정현익 선수 같죠? 정현익 예. 선수가 지금 일단은 선두를 잡는데 성공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코너를 지나가면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R300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 경주차 자체의 등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자, 지금 또 사고가 있었죠? 연속된 사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훈 선수예요. 자, 박찬훈 선수도 오늘 올해 그 굉장히 좋은 경기 모습 보여줬는데 예. 자, 초반에 이렇게 되면은 경기
흐름을 가기가 좀 어려워질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랩도 다 돌기 전에 연속된 사고들이 펼쳐지면서 약간 순위에 변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사실 어제 펼쳐졌던 그 예선 때보다는 지금 대기온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아, 추경훈 선수까지. 네, 그래서 아마 지금 타이어에 접지력이 지금 올라오는데 예. 어제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랩을 돌게 되는데요. 일단 정은익 선수가 선두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차들이 이제 등치가 커가지고요. 네. 코스가 꽉 차 보이죠. 참 이 꽉 찬 차들이 RV 차들이 레이스를 예. 한다는 것. 예. 아, 사실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좀 이렇게 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좀 약간 휘청휘청하는 모습도 있는데. 그 사실 굉장히 박진감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같이 이제 중계를 해왔던 것들이 이제 투어링카들이 있잖아요. 승용차라든가 네. 뭐 스포츠카, 조그만 스포츠카들이었는데 아 갑자기 이 등치가 한 1.5배까지 나면 상당히 커 보이는 것들이 코스를 딱 메꾸고 있으니까 느낌이 굉장히 좀 살아요. 예, 참 그럼에도 이 상당한 스피드감을 느끼게 해준 예, 그렇죠. RV 차들인데요. 지금 R300, 엠페라 R300 클래스에 나오는 경주차는 최고 출력이 지금 230마일 정도 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저 정도 등치에, 그 다음에 더군다나 디젤 엔진에 230마력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일반 가솔린 차로 봤을 때는 300마력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더군다나 동차 중량을 무겁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엠페라 R300 클래스 자체가, 결코 느린 경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남윤식 선수가 또 문제가 발생을 해서 리타이어를 하고 맙니다. 경기 초반부터 지금 뭐 리타이어하는 선수들이나 아니면 코스아웃하는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자, 아마도 이 도면 온도에 대한 적응이 아직까지는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윤익 선수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김민성, 송기환, 문은희 선수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송기환 선수도 뭐 레이스 커리가 굉장히 긴 선수라 아마 오늘 레이스 운영 자체를 아마 조금 더 지켜보시면은 재밌는 예. 그 광경을 좀 많이 연출을 해줄 것 같아요. 예. 자, 바짝 붙어서 따라오고 있는데요. 김민성 선수 뒤쪽으로. 자, 지금 두 세대 차량들이 나란히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김민성, 송기만, 문은일. 아, 자, 요 세 선수의 지금 경쟁 구도가 지금 초반부터 좀 계속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예. 자, 아직까지는 뭐 세 선수 사이에 지금 서로 이제 간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짭짭 하면서 한번 넣어보고 네. 살살 건드려보고 있는데 네. 자 지금 송기만 선수가 지금 살짝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려고 그러죠. 지금 크게 한번 돌아봤다가 여의치 않자 예. 다시 코스로 돌고 있는데요. 자, 송기만 선수가 움직이니까 뒤에 있던 문은일 선수까지 자 네가 움직이면 나도 한번 움직여봐야겠다 하고 지금 이제 보틈을 또 노려보려고 지금 네. 액션이 있었죠. 앞쪽에서 순위 싸움을 하다보면은 또 네. 의도치 않게 또 없는 이득들이 그렇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앞쪽에 이제 추월을 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 사실은 그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 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얼만큼 잘 하고 들어가는 건데 뒤쪽에 노련한 선수들일수록 앞쪽에서 어떤 치열한 배틀이 벌어질 때 거기 잘 안 끼어들어요. 예. 이제 이쪽 얘기로는 이제 푸닥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푸닥거리가 끝날 때쯤 돼서 네.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경우가 좀 그렇습니다. 자, 이제 4레. 자, 송기만 선수가 지금 좌우로 왼쪽으로 돌아가요. 일단 들어와 보는데 다시 지켜내고 있는 김민성 선수. 자, 김민성 선수가 일단 디펜스를 잘했고요. 예. 자, 다음 코너에서까지도 인라인을 좀 지켜줘야 되는데 바뀌는데 자 여기 하면 봐야겠어요. 인코스 인코스 기회를 봐야 되네요. 들어가요. 자, 순위만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르막이 시작이 되죠. 예. 자 근데 뒤쪽에 따라오던 자, 야 역전됐어요, 역전됐어요. 김민성 선수가 뒤로 밀립니다. 문은일 선수한테까지 지금 자리를 내주면서, 네. 자,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요. 아, 문은일 선수가 잘 파고들었어요. 예. 자, 송기만 선수가 역시나 노련하게 이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좌우가 바뀌는 그 인과 아웃이 바뀌는 코너를 잘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오르막 구간까지도 상당히 좀 잘 이용을 해서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김민성 선수가 조금 오늘 경기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워질 것 같죠? 그렇습니다. 자, 초반부터 어떻게 보면 협공에 당했다고 좀 볼까요? 자,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그렇죠.
손기준 선수가 일단은 뭐 먼저 공격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디펜스하는 할 틈도 없는 사이에 문민 선수가 또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민선 선수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저 자리를 이제 얼마나 끌어올리느냐, 다시 제자리를 찾느냐인데. 예.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앞쪽에 두 선수가 워낙 지금 철옹성 같이 지금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정윤익 선수가 선두에서 좀 차이를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제 올해 이제 경기 3분의 1 정도가 지났는데 정윤익 선수는 지금 앞쪽으로 지금 계속 쭉쭉 나가고 있죠. 예. 정윤익, 손기만, 문흥의 김민성의 순. 자, 손기만 선수는 아까 경기 초반에 이제 김민성 선수를 추월을 할 때 굉장히 그 어택도 좋았지만 그 전에 네? 사실 조금 그 어떤 불필요한 동작들이 조금 있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좌우로 이제 툭툭 찔러보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살짝 찔러도 되는데 네. 아, 너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세게 찔렀던 것 같죠.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경기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 타이어의 어떤 데미지가 쌓이는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 부분을 또 이제 조금 더 고려를 해가지고 성기만 선수가 지금 3분의 1 이후 지점부터 어떤 식으로 이제 방어에 나설지 그 부분을 아마 지켜보시면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아, 지금도 약간 그 예. 라인을 풀면서도 그렇죠. 벗어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자, 왜냐하면 지금 송기만 선수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레이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탈출 스피드거든요. 예. 선수는 그 탈출 스피드를 얼만큼 잘 살려서 나오고 얼만큼 빨리 가속을 하는데 자, 그 부분이 이제 섬세하지 못하면은 와이드런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뒤쪽 미끄러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네. 지금 서석재 선수인데요. 아, 오늘 뭐 핸디캡을 이행을 하러 들어온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경차 자체에 좀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피트로 들어와 있는 서석재 선수의 모습을 보였고. 자, 김민성 선수가 지금 4위에서 계속 쫓아가는 가고 있는데 네. 거리가 지금 좀처럼 줄지를 않아요. 앞쪽에 송기만과 문은일 선수의 예. 이 레이스만큼은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김민성 선수예요. 예, 그렇죠. 자, 문은일 선수는 지금 계속 이제 송기만 선수 이제 뒤쪽을 계속 지금 노려보고 있을 건데요. 예. 앞쪽에서 이제 송기만 선수가 조금 전랩, 그러니까 5랩이랑 4랩에서 그 특정한 구간에서 이제 살짝 미끄러지는 모습을 이제 파고 들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 지금 문은일 선수가 다시 송기만 선수 쪽으로 공격을 시도해버렸네요. 예, 어택을 한 번씩 살살 넣어보죠. 예. 자, 그 사이에 김민성 선수는 바짝바짝 당기고 있고요. 자, 원정민 선수는 이제 핸디캡을 이해하기 위해서 피트로 들어와 있어요. 자, 원정민 선수가 오늘 지금 17그리드 뒤쪽에서 이제 출발했는데요. 네. 아, 일단 뭐 핸디캡을 먼저 이행을 하고 후반부에서 이제 자리를 이제 당기겠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자, 현재 수비는 17위. 아, 스트라이크 마스터의 원정민 선수. 자, 과연 이번 마지막 대회를 통해서 시즌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을지 이제 이 3, 4위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현익 선수하고 지금 그 원정민 선수의 그 포인트 차이가 한 35점 정도 좀 차이가 나거든요. 예. 자, 정현익 선수가 만약에 우승을 하고 원정민 선수가 리타이어를 하게 되면은 그 충분히 그 승부도 바뀔 가능성이 커요. 자, 그거를 보자면은 2, 3, 4위권에 지금 포진해 있는 선수들의 포인트 격차도 지금 굉장히 좁기 때문에 네. 아마도 오늘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그 위치가 좀 많이 좀 변동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사실 뭐 어느 클래스는 이미 우승자가 확정이 돼서 좀 싱거운 맛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 예, R300 그렇죠. 클래스만으로도 안겨요. 확률적으로 보자면 지금 R300 클래스 같은 경우도 좀 원정민 선수가 시즌 챔피언을 이미 예약을 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이번에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 경기 출전을 하면서 자, 기존에 이제 시리즈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는 데다가 일단 그 참가 포인트를 더 보탰거든요. 그렇죠. 자, 예. 다른 선수들보다 이미 10점을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리타이어만 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뭐 시즌 챔피언에 오를 수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나머지 2, 3, 4위, 5위 이제 그 뒷순위의 순위 싸움이 치열한 거죠. 사실은 지금 네. 이제 그 시즌 포인트 7위에 지금 랭크된 선수가 지금 정현익 선수거든요. 네. 정현익 선수하고 지금 1위인 원정민 선수의 포인트 차이가 34점이에요. 네. 근데 한 라운드당 최대한 갖고 갈 수 있는 포인트가 40점이라고 감안을 했을 때는 7위인 정현익 선수도 네. 한번 노려볼 만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1위부터 지금 7위까지의 그 포인트 격차는 조금 있지만 예. 경기에 그 어떤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선수라도 시즌 챔피언이 될 가능성이 비슷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예. 예.
자, 이제 15랩 중에 8랩에 진행 중에 있는데요. 문민 선수 리타이어. 야, 일단 뭐 좀 큰 충격이 있었던 것 좀 같고요. 예, 타이어를 봤을 때 예, 추돌 후에 지금 예, 충격한 걸로 아, 지금 판단이 되고요. 면적을 봤어. 자, 문제가 발생하면서 아쉽게 리타이어가 하고 말았던 문민 선수였습니다. 아마추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 지금 황기가 나왔네요. 황색기가 공격이 됐어요. 자, 황색기가 나오게 되면은 자, 저 구간에서는 추월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아,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온, 아 SC까지 나왔죠. 예. 세프티카.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정현익 선수 오늘 폴 포지션에서 출발한 정현익 선수한테는 조금 불리하고 지금 차이 많이 발려놨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나머지 지금 2, 3, 4위권에 있었던 선수들한테 어떻게 한번 또 기회가 올 것 같네요. 네. 예. 자, 송기만 선수가 이제 제일 화가 나겠죠. 뒤쪽에 이제 문은일, 김민성 선수까지 예. 붙어 있다 보니까 자, 이제 이 선수들하고의 간격이 더 좁아지고 세프티카가 이제 언제 빠질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뭔가 지금 9랩이면 아직까지 6랩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민익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됐다 싶었는데 갑자기 그렇죠. 세프티카가 예. 출연을 하면서 아, 지금 뒤쪽에 있는 손기환과 문은일, 김민성 선수도 마찬가지의 심정이겠습니다만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절호의 찬스예요. 예, 그렇죠. 네. 자, 근데 정현익 선수는 또 신경을 써야 될 게 지금 시즌 포인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원정민 선수거든요. 예. 자, 원정민 선수가 일단은 후미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14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원정민 선수 일단 참가하는 게 의미도 좋고 가장 챔피언에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SC까지 지금 발령이 됐다라고 하면은 자, 선두에서 달리던 정현익 선수는 뒷선수들한테 간격이 줄어들게 되고 자, 원정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SC가 빠져나간 다음에 이제 하위권에 있는 선수들을 아, 추월해볼 가능성이 좀 점점 높아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정민이 끝났어 이미. 자, 송기만 선수는 아마 지금 한심을 났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은주 선수가 뒤에서 계속 괴롭히고 공격을 시도를 했는데 자, 이제 빠졌죠. 자, 빠졌죠. 다 예. 빠지고 이제 다시 세트가 진행이 됩니다. 자, 송기만 선수 여기서 한번 쳐보네요. 예, 정현익 선수 한번 노려봐야죠. 자, 바깥쪽에서 네. 한번 쳐보고 있는 송기만 선수. 자, 정현익 선수가 또 이를 방어해낼지. 안쪽 라인은 굉장히 지금 잘 잡았고요. 첫 번째 코너 다시 돌게 되는 선수들입니다. 자, 지금 앞쪽에 1, 2, 3위의 지금 레코드 라인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추월을 어떤 그 무리한 추월을 하겠다라기보다도 좀 가장 이상적인 라인을 찾아가면서 일단 자리를 먼저 잡는 쪽에 지금 목표를 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1랩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자, 선수들의 차이는 다시 좁혀져 있고 정현이 현재 선두 손규만 문은일 김민성과 김태환 자, 정현익 선수는 지금 빨리빨리 랩을 진행을 하고 싶을 거예요. 네. 네. 자, 거기다가 정현익 선수는 문은일 선수가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더 가까이 붙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또 김민성 선수까지 지금 붙어있어가지고 예. 조금 전에 SC가 발령되기 이전 상황하고는 지금하고는 또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또 많이 틀려져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워낙에 송기만 선수가 레이스 커리가 굉장히 긴 선수거든요. 아마추어에서도 상당히 그 주각을 많이 나타냈던 선수이기 때문에 예. 아, 자, 어떤 방식으로 지금 방어를 하면서 공격을 할지 그 부분이 아마 경기 후반부의 어떤 그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1, 2위 그리고 3, 4위 이 그룹이 지금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죠. 차이가 좀 벌어지는데요. 자, 정현익 선수는 지금 앞쪽으로 나오고 예. 자, 송기만 선수가 또 정현익 선수 뒤로 바짝 붙으면서 지금 뒤쪽에서 쫓아오던 문은일 선수하고 다시 바깥쪽으로 한번 쳐보는데요. 예. 송기만 선수 크게 돌아보고 있는데 다시 인으로 돌리네요. 자, 여기서 그리고 또다시 인과 아웃이 바뀝니다. 자, 정현익 선수가 이제 아웃에서 좀 약간 넓게 나왔죠. 예. 자, 코모를 빠져나올 때 약간 넓게 나왔고 자, 그 사이에 지금 송기만 선수가 지금 바짝 붙었는데요. 크게 돌아보면서 좁혀보는데 인코스 인코스 아까도 벗어냅니다. 이 구간에서 추월을 했거든요. 네. 1, 2, 3, 4코너 나와가지고 오르막이 시작되는 저 부분에서 진짜 절묘하게 치고 들어왔는데 자, 정현익 선수가 어쨌든 지금까지는 방어를 잘했습니다. 자, 코너에서 탈출하면서 다시 차이를 벌려놓고 있는 정현익 선수 그리고 송기만 선수 뒤쪽으로 다시 문은일과 김민성 선수가 따라 붙었어요.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문은일하고 김민성이 송기만하고는 약간 차이를 보였는데 네. 자, 정현익 선수가 지금 오르막
구간이 시작을 되면서 송기만 선수가 거기서 어떻게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추월을 지금 아직 성공을 못 시켰기 때문에 뒤쪽에 문민우 선수와 김민성 선수까지 간격이 좀 약간 좁아지는데 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11랩에서 자, 정현혁 선수 지금 앞쪽으로 좀 마음 같아서 빨리빨리 나가고 싶은데 자, 아무래도 이제 3랩이 남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타이어의 내구성이 지금 이제 떨어질 때가 됐고 또 워낙에 지금 R300에 출전한 경주차들 자체가 출력이 높은 데다가 또 무게도 또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양산차 자체가 이제 뭐 2톤이 넘는 차들이기 때문에 뭐 예. 경경차들은 이제 그거보다 가볍긴 해요. 안에 그렇죠. 뭐 내장재 털어내고 뭐 경기하기에 이제 좋게 이제 다듬어서 좀 무게가 좀 가볍긴 해요. 그래도 기본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타이어 관리가 어느 정도 그 승부에 좀 주요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은일 선수도 핸디캡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돼요. 자, 송기만은 한시름 났죠. 뒤쪽에서 너무 네. 문은일 선수가 따라붙고 있었거든요. 아주 막 괴롭히고 짜증나게 지금 문은일 선수가 네. 자, 피트스타 핸디캡을 이행하러 들어가면서 이제 뒤쪽으로 순위가 빠졌거든요. 네. 자, 송기만 선수 여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정현익과 송기만 선수의 1, 2위 싸움. 자, 김민성 선수는 뭐 거리가 아까보다 좀 벌어졌고요. 예. 자, 송기만 선수가 이제 정현익 선수를 한 번 더 노려봐야 되는데 자, 이제 남은 랩이 두 랩밖에 없거든요. 차이를 더 벌리고 있어요. 예, 그렇죠. 자, 후반부 쪽으로 올수록 아마도 그 타이어 관리나 경주차의 그 밸런스 자체에서 조금씩 이제 차이가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송기만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 초반부터 전현익 선수는 폴포지션으로 출발해서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지만 예. 송기만 선수 지금 계속 배틀이었거든요. 그렇죠. 뒤쪽에서 치고 올라오고 앞서 쫓아가야 되고 지금 그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경주차의 어떤 그 밸런스라든가 지금 타이어의 마모도가 정현익 선수보다는 지금 조금 불리한 상황인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아마 랩타임이 좀 줄지 않았을까 하는 예, 그렇죠. 예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계속 노려보고 있죠. 아, 네. 끝까지 안쪽 바깥쪽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자 속도를 좀 더 높인 상태에서 이제 넓게 돌아다가는 지금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자 네 이제 14렙째에서 얼마 남지 않은 거리 두 선수의 1, 2위 싸움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송기만 선수가 지금 코너를 계속 굉장히 그 코스를 넓게 사용을 하면서 예. 그 브레이킹 타이밍 자체를 지금 늦게 갖고 가고 있거든요. 아까 그 오르막 코너 같은 데서는 상당히 그 정현익 선수랑 이제 가까이 붙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게 바로 이제 그 탈출 속도에 대한 그 비중을 높여가지고 그 속도를 가능하면 이제 높은 쪽을 유지를 하는 그 방식이죠. 예. 예. 코너만 지나고 나오면은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는 예. 느낌의 두 선수. 자, 이미 어느새 차이는 0.6초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자, 아까보다는 조금 벌어졌는데 네. 송기만 선수가 가까이 붙는 데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그 3, 4번 코너를 빠져나와서 오르막 시작되는 부분 있죠? 예. 아까 추월도 거기서 했었고 지금 정현익 선수를 잡아가는데도 가장 강력한 어택이 나온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라스트 랩 사인보드가 올려졌어요. 아, 정현익 선수 자 빨리빨리 가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최종 순위를 다르게 될 마지막 랩. 자, 레이스 이제 하다 보면은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예. 뒤쪽에서 뭐 추월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앞서 쫓아가야 되는데 가끔은 그런 생각을 선수들이 한다 그래요. 라스트 랩 사이버시 빨리 나오지. 빨리 나오지. 예. 왜 빨리 안 나올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 추격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올라오지 않기를 또 바라겠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우승을 한 선수들은 그러거든요. 아 오늘 경기 정말 재밌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끝나서 다행이다. 근소할 경우죠. 그리고 아주 예. 근소하게 한 0.5초 이내에 2등이나 3위로 들어온 선수들은 대부분 한 2렙만 더 있었으면 제가 우승을 따라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예. 자 과연 뒤쪽에 있는 이라고 보여질 부분은 없었어요. 왜냐면 폴포지션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예. 자, 뭐 본인이 뭐 크게 어택을 할 필요는 없었지만 자 오늘 경기는 어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정현익 선수가 체크기를 받으면서 들어왔습니다. 자 정현익 선수 이렇게 되면은 시즌 2승을 갖고 가게 되죠. 네.
6라운드 최종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정현익 선수. 자, 송기만 선수 오늘 굉장히 좋은 경기 모습 보여줬죠? 예. 최종 결과입니다. 정현익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 송기만, 김민성 선수가 포디움에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김태환, 신원석, 김범환과 박원주, 원정민 선수. 원정민 선수가 11호 또 들어오고 예, 있어요. 뒤쪽에서 출발했는데 뭐 상당히 많이 들어올렸죠. 네. 2포인트면 시즌 우승 확정이죠. 다 올린다.